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라이브로 수리를 해볼 겁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이고요. 어제 입고 됐을 때 기본적으로 파워랑 전원 스위치 부분은 점검을 했어요. 근데 파워도 전원이 들어가고 전원 스위치도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메인보드까지 다 드러내야 될것 같아서 입고를 받았고요. 뭐 그동안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뭐 조립 관련 문제는 아닐 거예요. 조금 재밌는 부분은 요건 제가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뭐 아실 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의 뚜껑이 다 닫혀 있어요. 여기에 꽂아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이거를 여기다 꽂았는데 그래픽이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여기다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아도 열은 납니다. 돌아가니까. 그죠? 조립 관련해서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분해를 해가지고 보는 게 제일 분해가 쉽진 않는데, 간단하진 않는데, 이 상태에서 보는 건좀 한계가 있어서, 분해하고 재조립하면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픽 카드는 3080 Ti고요. 채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채굴 제품 같았어요. 그래서 채굴 사셨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잘못 꽂아진 것도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USB 3.0 빼기가 제일 어려워요. 가이드랑 같이 빠지네요, 또 이거. 아이고. 이렇게 가이드가 같이 빠질 때는 잘 빼서 다시 꽂아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메인보드에 있는 가이드랑 같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뺀 다음에 다시 꽂아주시면 돼요. 됐어. 피는 13세대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시더라고요. 뭐 비닐이랑은 잘 뜯겼습니다. 메인보드 아니면은 CPU가 나간 것 같은데 CPU가 13700K네요. 메인보드 걸스가 있는지 아닌지는 요두 개를 가운데 거나 위에 거를 풀어보면 알겠죠. 특수 스탠드오프가 적용된 케이스네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분해할 때도 편합니다. 나사를 빼도 메인보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거 테이프로 붙이셨나? 아, 이거 테이프로 붙이셨네. 이제 이런 쿨러 가이드 뒤에 보면 양면 테이프가 붙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웬만하면 붙이지 마십시오. 이거 뛸때 양면 테이프가 안 떨어져요. 가이드만 딱 떨어지고 양면 테이프는 이 여기 소켓에 이 소켓 가이드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USB 3.0 빼다가 이거 빠졌거든요. 요거 먼저 꽂고 하겠습니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빠졌어요. 다시 그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꽂았습니다. 이거 빠진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꽂으시면 됩니다. 보드가 Z790 ASUS 프라임 Z790P DDR5 버전입니다. 메모리가 16기가 두개 들어갔어요. 전원 인가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켜봐도 되겠네.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여서. 쿨러를 꽂아야 돼. 쿨러를 꽂는 이유는 쿨러가 있어야지 이게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24핀 메인 전원만 놓은 상태에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정확도를 위해서 저는 스위치를 별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쇼트를 안 시키고. 반응이 없어요. 이 24핀만 꽂아도 전원은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걸 꽂아보면 되겠죠. 여기 펜 도나 안 도나 보시면 돼요. 펜 돌죠? 원래 파워도 이렇게 하면 펜이 돌았어요. 메모리 빼고 해볼게요. 메모리랑은 상관없긴 한데 메모리 때문에 전원이 안 켜지는 경우는 없긴 한데 메모리가 없어도 전원은 들어오죠. 부팅이 안될 뿐이지. 역시 안 돼요. 여기서 뭐 CPU 갈아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 CPU만 먼저 갈아보죠. CPU 같은 경우는 빼서 바로 케이스에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들어서 뒤집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아니면 이거 뭐냐 테이프로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핀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핀이 하나가 살짝 어긋나면 좀 튀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핀은 이상 없는 것 같아요. 테스트용 CPU 꽂아보겠습니다. 이 고장도 메인보드보다는 CPU 고장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CPU는 새 걸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 보드는 리퍼로 바꿔줄 거예요. 고장이 날 거라면 CPU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크는 아닌 것 같아요. 마킹은 없으니까 벌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거는 또 영상이 있으면 서비스한테 같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켜보겠습니다. 안 켜지네요. 안 켜집니다. 오 마이 갓. 보드 문제인가? 그러면 메인보드 테스트 해봅시다. 두 개가 CPU도 고장나고 메인보드가 고장나진 않았겠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이게 뭐랄까 뭐알 수는 없으니까 뭐 찍힌 거라면 보이겠는데 뭐 고객님이 NVMe를 그때 여기에 추가로 뭐 다셨었는데 그뭐 이후로 그랬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메인보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 그거 한번 해볼까요? 뭐냐, 초기화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또이 건전지 빼는 게 나름대로 잘 먹힐 때가 또 있어요. 건전지 한번 빼고 해볼게요. 이제 한번 켜볼까요? 이거 배터리는 없어도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꽂으면 이쪽 이상이 있잖아요. 뭐 어떤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 고장나면 안 켜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저도 뭐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는 이유는 약간 그런 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도 제가 고칠 수는 없지만 원리를 알고 있으면 수리하는 데 도움은 되더라고요. 됐어! 이게 뭔 일이야? 아, 빼보기 전에 배터리를 빼봤어야 돼. 아, 진짜. 근데 이게 내가 어저께 점검을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안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거 꽂아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됩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멍청하게 내가 일을 만들었네. 일단은 메인보드 초기화 하니까 뭐,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조립을 또 해봐야겠네. 이런 게 과잉수리야, 과잉수리. 이게 과잉수리의 표본입니다. 아, 이거 분해까지 했어. 이런 경우는 이제 수리비를 기본 수리비밖에 못 받아요. 내가 분해했다고 분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분해한 건 나의 실수니까. 바보같이. 전원 들어옵니다. 이게 뭐, 저 혼자 삽질을 했는데, 결국에는 메인보드 초기화로 됐습니다. 전원이 안 켜지실 때는 여러분, 메인보드 분해하기 전에, 첫 번째 파워 테스트 먼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전원 스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초기화까지 확인하고, 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은 들어오지만, 부팅이 안 되는 경우는 해보거든요? 근데 전원이 아예 안 들어와서, 이것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무조건 메인보드 초기화는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